자, 24번 보니까, 이거는 역시 문제를 보니까 이거 지금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뭔지 찾으면 되겠네요. Parents, 부모님들이 기뻤다. 뭐에서 보게 되어서 that.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that은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시작하죠. that, the, rapport. rapport가 뭐죠? 관계. rapport? 예, 어떤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rapport 형성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인데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이거 전치사니까 묶으세요. in the classroom 묶으세요. 그러니까 학급 내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일단 얘는 단수 복수 라포 단수죠. A 아니면 B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으로 가면 되겠네.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매일마다 증가시키고 있다. 매일마다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매일마다. 예, 이건 해석으로 가야겠다. 뭐 B죠. 관계가 증가시키고 있다. 관계가 증가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A랑 B 나눈 다음에 여기서 관계가 계속 어떻게 매일마다 증진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기뻤다라는 식으로 내용 챙기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시제가 과거네. 원이니까 A 아닌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네. 그래서 24번 답은 B번 가면 되겠다.